자, 그래서 당연히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다. 미국에서. 오케이. 자, 이거 대여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여러 개. 아, 여러 개. 아니. 그렇지, 물론 여러 개인데 그래서 몇 개? 두 개. 두 개 있. There 의 뜻 두 개. 네. 첫 번째 뜻은 뭐? 어. 첫 번째 뜻은 뭐? 아이고 there. 나는 어 뭐지 거기에. There의 첫 번째 뜻은 뭐? 거기에 거기로. 두 번째 뜻은 뭐? 아아아아아 비동 사와 함께 쓰기 비동사랑 같이 쓴. 비동사랑 같이 쓰고 아무 뜻이 없다. 예. 대신 비동사의 뜻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뭐뭐 이다 뭐뭐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이다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가 되도록 만든다. 예. Very strange laws. 한번 길어봤자. 아. 한번 길어봤자 어? 한번 길어봤자인데 남자면 뭐고 여자면 뭐고 뭐 하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뭐고 어? 응? 여럿이면 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네. 한번 길어봤자 아 뭐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아이 뭐야? 뭘 틀린 거야? 아 뭘 틀린 거지? 아니 안만 길어봤자야 잠이나. 네. 뭐라고? 잘 틀린 거 첫 번째 줄이 있어요, 두 번째 줄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안만 길어봤자. 네. 뭐라고요? 네.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요. 아, 뭘 이렇게 오래 걸려? 당연히 데이지. 그것들. 이상한 법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 있대, 그것들. 네. 어? 그럼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그럼 데이랑 같이, 안 남기려봐도 데이 됐으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야?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한, 이거 또 얘기해야 돼? 뭔가 한 개 있다 얘기할 땐 there is. 네. 뭐가 여러 개 있다 얘기할 땐 뭐? 이 처음 봐요? 아니요. 그때 되어의 뜻이 아무 뜻 없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리고 대신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을 이용해서 뭔가 한 개가 있다. 네.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There is a car. There is a car. 자동차 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ars. 뭐 하다 마라 몰라 그거 모르니까 car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z 이러고 있습니다. 네. 어, 눈치만 보고 있으면 늘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굿잡.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re is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there is 하면 왜 안 돼? There is는 하나고 there은 여러 개. 여기 있는 게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일 때 다시 말해 남자 한 명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여자 한 명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there is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자동으로 they가 되고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 그리고 얘는 아무 뜻이 없다. 대신 얘가 이다라는 뜻이 되지 못하고 무조건 있다라는 표현이 되도록 만든다. 헤이 hey. 얘를 보고 뭐라 그러지? 앞제비씨 헤이 hey. 그래서 요렇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됐어? 어디? 헤이 hey. 어디에 이상한 법이 있대?
미국에 오케이. 자, 미국의 동네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는 이런 이상한 법이 있고요. 어느 동네에는 이런 이상한 법이 있어요. 갑니다. 시작해서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Okay,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뜻은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키스하면 안 된다. 없다. 기차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inside the train.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니? 위스콘신. 오케이. 그래서 Can people not kiss in Wisconsin? 뭐라고? 네. 뭐라고요?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in Wisconsin? Okay,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Okay, 그래서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뜻은 West Virginia에서 버지니아에서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 너는 나는 이겠지? 나는 같은 냄새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 영어 표현 What do I smell lik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 You smell like onion.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smell it like? 오케이. 그랬더니 You smell it like onion. Smelly는 무슨 뜻이야? Smell. 죄송. Smelly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Then smelly. Smelly. 스멜리는 무슨 뜻이에요? Smelly shoes. 냄새 나는 신발. Smelly는 무슨 씨야? 냄새 나는. 그래서 무슨 시냐고요? 어떤 시? 오케이. 내가 지금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시야? 하다 시야? 하다 시요. 근데 무슨 스멜리야 자꾸. 그리고 그러게요. 여기에 아까 잘못했어. 이 부분, 이 질문 다시.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뭐라고요?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대답이? You smell like onion.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그랬듯은 그래서 너는 학교에 잠시만요.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학교로. 너 학교로 학교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를 지우고 뭐 쓸까? 내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서. OK,
오케이. 그러면 얘도 지우고 뭐 쓸까? 어, 뭐지? 데니였나? 어. 참 신기한 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인데. 아, because네. 어? 네가 남 내 양파 가든 냄새가 나서 너는 학교 가서는 안 돼. 에. 어? 에.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아, 불편. Okay,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양파 냄새 나서 학교 가면 안 돼.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왜 너는 가서는 안 되니 학교로? 너는입니까? 나는입니까? 아, 나는이요. 오케이, 그래서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나요?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Go to school. Okay,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 I go to school? 네? 아,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대답이? 아, because of you smell. 아, 그래.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Okay, because of가 아니고 여기는 아, 접속사 써야 되니까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묻고 답하기 완성. 완성했나?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You should not go to school.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Okay,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무슨? 어, 캘리포니아에서 너는 있다 욕조 안에. 오케이, 캘리포니아에서 넌 욕조 안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뜻은 그래서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를. 오케이. 오렌지트를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를. 네, 오렌지 먹으면 안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지우고 뭐 쓸까? 나는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 얘 지우고. Because you're in a bathtub in a tub, you should not. It ranges.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왜 너는 먹어서는 나는이겠지. 아, 나는 먹어서는 안 되니 오렌지들을.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you I eat oranges? Okay, why shouldn't I eat orange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완성? Why
shouldn't I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Very good. 훌륭합니다. 그래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uit가 아니고 suit.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뭐 공차냐 슈트하게? Suit.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입는 중이다. 입고 있는 중이다. 수영복을.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So you shouldn't. I should not sing. 계속 방법 없잖아.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뜻은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잘했고요. 지우고 뭐 쓸까? 너네 입고 있는 중이다. 수영복을 입고 이다 할걸? 아니요. 이기 때문에.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안 돼. 그럼 so 지우고 뭐 쓸까?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hir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hir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너는 나는 이겼지. 나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되는데요?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of 또 because of 란다 I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hir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렇지. 그래서 묻고 답하기 완성. Why? 그러셨냐? 여태까지 다 알고 있어. 이제 안 보고도 할 때 됐으니까 지금 거야.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hir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묻고 답하기 아직 완성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잠시만요. Because I 계속 아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hir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아직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완성시킵시다. 만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한다? Why should I sing in front of people? 또 틀리고 있죠 이제 슬슬. Why should I sing? Shouldn't
집중 떨어지고 있죠. Song.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또 하나 틀리고 있죠. 어? Song. I sing. 그래서? 아,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아, because. 되냐? Because you wearing a 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수고했습니다. 재밌는 수고해. 프린트 체크하시고요. Yep.